하나님 백성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일종의 행진이죠. 또 행군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목적지가 있는 곳에 갈 경우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 목적지가 있는데 길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럼 못 가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렇게 무모하게 약속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약속한 거지. 예, 그러니까 동산을 떠나서 나온 아담은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땀이 흘러야 되는 거라. 그리고 길은 없으니까 가시던 불뿐이고, 땅이 있어야 되는 땅이 저주를 하고, 이건 예정에 없는 거란 말이죠. 약속에 없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가 다르냐면 약속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이고, 예, 우리는 지금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예, 바벨로 가는 길하고 그 세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죠. 예, 길 자체가 다른 길입니다. 바벨로 가는 길은 약속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길은 없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찌 될지 모르죠. 예, 이 길을 가도 이게 목적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야. 아무도 지금 역사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 요란하고 거창하고 볼만하고 이러지만 목적지가 없으니까. 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막 군사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어마어마 대단하잖아요. 그 퍼레이드 하는 게. 그걸로 그냥 국력을 과시한다든지 병력을 과시한다든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로 독재국가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무엇이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냥 잘 살아간다 이래야건 안 되는 거라.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냐가. 예, 공부를 잘했는데도 뭐 인생이 형편없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잘 못했는데도 또 잘 된 사람도 있고 뭐 운수소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히.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잘 나가간 사람이 계속 잘 나갈 것인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 건지 그거 아무도 모르죠, 뭐. 예. 예, 하나님은 그러나 자기 백성을 부를 때 길이 없이 부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길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부르시니까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보겠습니다. 그 모세를 부를 때도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곳에서 불렀잖아요. 광야 서편에서. 이 말은 절망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편으로 가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하고는 상극이에요. 예, 바다를 무서운 곳으로 생각합니다. 예, 해양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럽니다.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그런 말 하겠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는 바다가 있는 서편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세의 인생이 지금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래 사는 그런 인생이란 뜻이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공장에 살다가 또 장래가 촉망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대로의 집에서 양이나 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실망적이었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양을 치면서 광야 서편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동편으로 갔단 말은 잘 됐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동편은 이제 갈대 우르가 있고 지금은 막 이라크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땅,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고 서편으로 가면 바다, 파도가 일면 죽는 것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광야 서편에서 갑자기 큰 불꽃을 봤는데 가시나무가 타지는 않고 불만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광경에서 저것이 뭔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목자로서 억류된 백성을 인도할 그 유임을 줬단 말입니다. 예, 그 바로의 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라 이겁니다. 내라.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위임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위임식을. 예,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된다. 나는 못합니다 했더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위임식을 한 거지네요. 예. 하나님의 위임은 인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지잖아요.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난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예. 그래 막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상식 전혀 상관없이 예, 가라 이겁니다. 예, 가라. 자, 우리 상식과 다르죠. 지난주에 저 말씀 들은 대로 그 군마가 있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군마가 있어야 이기죠. 세상을 한다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 자 일본군이 패한 이유는 군마가 부족해서 패한 거잖아요. 예, 비행기도 없고 군함도 없고 예, 그래서 결국 패한 거잖아요. 있는 건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미군의 것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 히틀러도 자기들이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원체 세게 되드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세상의 전쟁은 전부 군마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우린 전쟁 나면 지금 당장 하루아침 깜입니다. 예. 6.25 때는 뭐 사흘 만에 서울 뺏겼는데 지금은 일어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예. 군마로서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만들면 만든지만은 그거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에 뭐 그거 만들 시간을 주겠어요? 예, 핵폭탄 몇 개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예, 미사일 몇 방 떨어뜨려서 남한은 그냥 아수라장 되고 말죠. 예, 그렇잖아요. 미군이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미군 없으면 하루아침까지입니다. 하루아침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예, 북한의 계획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또 자기들도 급격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게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냥 미국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6.25 때도요, 그, 김일성이 몇 번 스탈린한테 요청을 했는데, 예, 그걸 보류시켰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미군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 함부로 덤비면 안 될 거다. 이래서 그걸 만류했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어떻게 공작하고 이래가지고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철수한 지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준비는 다 됐는데 미군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 철수하니까 그냥 바로 착수해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가 알았다 해도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탱크 250대, 야크기 200대 이걸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가 만일 그걸 알았다 해도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갔던 미군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요. 예, 우리가 미군이 만일 한국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런 절차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때 다 끝나버리죠. 그 전에 다 끝나버린다고요. 한 번 끝나버린 전쟁을 다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 또 명분도 안 서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복해버렸는데 미군이 그때 와서 오면요. 새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어렵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미군을 철수시킬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에 대한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유를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때 흙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하필이면 그거 안 될 것으로 많이 했거든요.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을 내기 위해서 강 저편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요. 네? 강 저편에 산다는 말은 예, 이스라엘하고 거의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에 있었죠.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 출발해서 하란에 와서 머물고 있었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예, 목동에 불러간 다윗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울 위임을 줬다고요. 예. 아,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 상식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전쟁에 이겼어요. 이제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뭐 하나님 아들. 예,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예, 만유를 구원할 방주가 되게 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조그마한 배 하나에다가 만유를 다 싣고 가겠어요. 예,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한 그런 사람. 뭐 다른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새 인류를 구원할 대표자가 되게 되냐는 우리 인간의 상식은 불가능하죠. 자, 인간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세계에 나가서 뭐 큰소리 친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예,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정도 됐다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일이거든요. 예. 오징어는 등소평이 그 등극을 하자마자 깜짝 놀란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예,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모택동 치하에서 쫓겨나가지고 차 시골 골짜기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시간이 벌써 10년, 20년 걸렸단 거예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말이지, 예? 바리통만 하던 그
한국이란 나라가 말이야. 뭐 경제국가가 돼가지고 막 흥청흥청 하니까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극하자마자 한국에 특사를 보내서 이걸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걸 알았습니다. 예.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은 국가주도형 경제개발이라고 합니다.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일본에서 그렇게 했고 해서 성공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박정희는 일본 시대 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밖에 잘 모르죠. 예, 서양은 많이 모르고 일본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얼른 그 벤치마킹 했다든가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을 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예, 국가주도형 경제개발했어요. 국가가 보증하고 차관을 빌려와서 기업을 할 만한 사람한테 그걸 빌려줬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급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저걸 보고 월남이 지금 급부상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연 뭐 17% 18%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월남입니다. 이걸 보고 지금 인도가 다시 또 경제개발을 시작했잖아요. 인도는 자유국가지만 경제는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제를 자유경제로 바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자를 벌써 했습니다. 삼성에서 벌써 투자를 했고 세계 각지에서 투자가 밀려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철수하는 단계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인도는 지금은 문명이 아주 뒤떨어져 있지만 자유국가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서방 세계가 일하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예, 또 영어권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큰 나라가 될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문맹이 너무 많아서, 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임금이 싸니까. 그러나 큰 나라에서요, 중국도 그랬지만, 인도에서도요,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어요. 네, 돈 벌러 왔다고요. 그건 우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은. 우리도 일본으로 돈 벌러 갔었거든요. 예, 남녀 구별 없이 막 갔어요. 일본으로 돈 벌러 가느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볼 땐 참 잘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없어요. 애굽에 억류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길을 보십시오. 블레셋 길로 가면 열 사흘 길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 안 해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겁에 질려서 전쟁을 못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피하느라고 일부러 홍해길을 택했답니다. 홍해길을 택하고 나면 광야로 갈 때밖에 없어요. 지금 시나이 반도 쪽이죠. 그러니까 아주 제일 나쁜 길로 택하게 간 거죠. 예, 사람들이 볼 때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길을 택한 게 아니고 제일 나쁜 길로 예, 길이 없는 광야길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인천 상륙 작전이 왜 성공했냐? 상륙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 가장 어려운 곳. 간만의 차가 심해서 거대한 군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쪽으로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다가 좋은 곳은 원산이지, 원산. 예. 그런데 내가 바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홍해길을 택해서 광해를 한 것처럼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군함의 함포가 크기 때문에 월미도에서 인천까지 포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교두보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던 인민군이 기겁을 하고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인천은 물이 있을 때는 그 항구까지 들어갔다가요. 물 빠질 뿐 배가 못 다녀요. 그냥 거의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면 거기를 돌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해전상, 상륙전쟁상 아주 가장 그 놀라운 그런 성과를 올린 것이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수복하기 어려웠죠. 예, 육상으로만 갈라했으면 굉장한 희생이 따랐을 거예요. 전쟁하려면. 인공군이 10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100만 명. 예, 휴전협정 당시에 100만 명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그거 감당하겠어요, 그거. 그, 중간 허리를 잘라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지. 예, 안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보면 참 묘해요. 블레셋만 어떻게 해보면 그냥 올라가, 그냥 바로 갈 건데, 홍해길을 택해서, 광해로 인도해가지고, 40년을 광해에 헤맸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요. 그, 적응이 되겠어요, 얼른. 광해에 나와서까지도 계속 그, 애굽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뭘 또 먹고 뭐 또 먹고 할 텐데 막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할 텐데 이렇게 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놨으면 그 데려다 놔도 가나안 나라가 안 된다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뭐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오게 됐을까? 예, 이유가 있죠, 다. 예, 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내가 원하던 길로, 아닌 곳으로 왔던 이유가 있단 말이야, 나는. 내가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때 만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됐더라면 전혀 다른 길이었을 건데. 내가 원치 않았던 다른 길로 왔단 말입니다. 거기서 부름받았거든요. 거기서 세상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내가 하고자 원하던 곳에서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신기하잖아요. 그때 딱 맞춰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난 내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모른다는 거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나를 불러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 보시면 그 다 대강 써놨어요. 그 얘기를. 하도 신기하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을 인도하고, 예, 신기하잖아요. 예,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 양식이 되게 하고, 공중에서는 메추라이가 있어 잡아 먹게 하고. 예, 그리고 법궤를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쫙 오위를 해가지고 또 뒤에서는 따르는 반석이 있어서 생수를 공급해 주면서 이래 아주 거창한 행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거창한. 너무나 장엄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런 행렬이. 예, 군대로서는 너무 이상한 행렬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고 반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 이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예, 그럼 누가 뭐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잘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참 기이한 일이죠. 무기가 없는 행군이고 아니, 무기는 전혀 없는 행군이고 그 이상한 괴짜 하나 들고 말입니다. 가고 있는 행렬인데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그 학고짝 하나 가지고 메고 한번 학고짝을 막 호의 해가지고 말이지 열두 지파가 막 행렬을 벌려가지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구원에 가서 전형 같은 것이 됐어요. 예. 복음의 행진에 전구적인 어떤 것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다 가슴에 품고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고 무장을 해가고 기도를 하면서 예. 기독교 그중에 제일로 정통 교회를 다니면서 예. 천당에 가겠다고 말이죠. 남은 누구시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뭘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은 그래,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 하늘에서 온 만나는 성경 말씀이고, 신학이고, 이렇게 되고요. 약속이 있다고 그걸, 품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그건 허무 맹랑한 거예요. 허무 맹랑. 안 그렇겠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천당 간다. 너무너무 허무 맹랑하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행군을 하고 있어.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동산을 떠나서 바벨로 가는 길. 이거 지금 세상에 가는 길입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누가 말하고 결국 이거 간단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네? 로마 저 장세의 입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였더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생이 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볼 수 없는가. 자기 생각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안 되면 망했다고 그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의 바벨로 가는 길이라고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간다. 이 길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런 길 성공하는 길이다 하고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니까요. 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게 되면 세상인지 천국인지 이걸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예.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도왔다고 잘 못되면 나를 버렸나 보다고 이렇게 밖에 평가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없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잘못된 것 보고 잘 됐다 할 사람 없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을 해야 야 하나님 축복했다 이러지 원하는 대학은 다 떨어졌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달라요, 서로가. 다리 완전히 달라. 다른 걸 알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길이 다르다는 걸 알고. 이거 모르고 가면요, 평생 예수 믿어도 헛다리 잡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인류를 구속한다. 이건 말이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도 마음대로 못한 사람한테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예. 그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하고. 그러니까 버리고 간 거죠,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버리고 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한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가 그 말을 듣겠냐고요. 예? 상식적으로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새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의 영으로 행하게 한다. 아, 이거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 그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속자로 세운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영을 줘서 행진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이게 무기가 되겠어요, 이게? 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정의가 실현되면 되겠어요? 아니, 핵폭탄이 정의를, 정의가 핵폭탄을 막을 수 있어요? 평등이 핵폭탄을 막을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막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예, G7. 어? 경제국가란 말 아닙니까? 경제대국이. 예, 그래야지, 뭐,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에 초청받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봐요. 초청하겠어요, 거의? 그 뭐 있으니까 초청을 했죠. 뭐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 초청한 거지, 뭐, 우리가 뭐, 훌륭한 민족이라서 초청한 거 아니거든요. 거긴 그거 소용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건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류를 구속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사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미쳤든지 이 세상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 미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미쳤든지 하나 미친 거예요. 자, 이 방법 모든 방법을 넘어서 온 새로운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을 넘어서. 세상 방법, 종교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넘어서 이게 마지막 온 방법이라고요. 마지막의 방법이에요. 그래, 이건 뭐 기독교 문제만이 아니고, 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아, 어떤 방법이 인류를 과연 하나님 나라로, 참 평화의 나라로, 예, 참 진실이 있는 나라로, 정의가 있는 나라로, 공평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거 지금 인류 역사의 과제잖아요, 과제. 예. 근데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나온 방법이 이 방법이라니까요. 예. 무기 많이 만들어가지고 평등이 되겠어요? 예. 무기 개발해갖고 뭐 평화가 오겠어요? 잠정적으로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무기잖아요. 야, 그러나 그것 아니면 막 지탱이 안 돼, 또. 예? 세계에서 말이지, 초강대국이 없으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예, 그, 1차 세계대전이 그렇고,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래요. 비등비등하면 전쟁이 일어나버려요. 예, 비등비등하면. 근데 아주 초강대국이 있으면 이제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지, 모순. 예. 자, 새로운 법.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법, 새로운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행복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 이 방법으로 자기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행복하다 이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응? 한철아, 그렇지? 한철이 지금 입장은 너무너무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행복하다 해야 이거 복음이 되지. 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러면 복음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갑자기 뭐 예수님이 가져온 게 아니고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냥 순탄하게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예, 실패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줬잖아요. 세상에 없는 법을 줬어도 안 됐잖아요.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땅에서 느끼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안 써본 게 아니고 다 썼는데도 안 된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 뭐, 잘 되는데 뭐, 새 언약 한거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 승승장구 잘 나간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필요 없죠. 예. 우리 세상 방법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행복하다면, 그러면 뭐, 쓰잘데없는 소리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고는 인류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예,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참 이상한 길이 와 이상합니다.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됐던가를 옛날에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던가 이걸 몰랐다고요. 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나는 늘 넘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거꾸로 넘어진 사람. 세상 말로 하면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지. 우리 친구 가운데 아무도 안 걸린 결핵으로 왜 걸립니까? 예, 바닷가 깨끗한 마을에서 말이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그냥 생긴 건 아니고 오늘날 세상의 방법도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제도, 어떤 방법이 인간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찾고 찾은 것이 지금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두 가지가 남았어요. 예. 초창기에는 이런 게 아니었죠. 뭐 추장들이 살고 이런 때는 이런 법이 없었잖아요. 발달한 것이 지금 그겁니다.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러니까 새 생명이다.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한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은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한 것이다. 새 생명 안에서. 이건 다 해보고 안 돼서 나온 방법입니다. 예, 양심도 안 됐죠. 예, 율법 시대 전 양심 시대예요. 양심으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제사로도 안 돼. 무슨 의식으로도 안 돼. 제도로도 안 돼. 야, 교리나 이런 것으로도 안 돼. 예,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해보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보고 넘어간 거니까. 다 해보고 안 된 걸 지금 또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남이 다 해서 안 된 걸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렇구나. 될 리가 없어요. 될 것이 되고 안 될 것이 안 되는 거지. 세상도요. 그대로 합리성이 있어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이 다 안 돼가지고 말이야. 전 세계가 다 안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하고 되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라들이 했는데. 하, 답답해요. 그나저나 다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디 가네. 길이 다르니까. 예, 약속이 없으니까. 자, 지금까지 있었던 방법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다 모두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 사람 밖에 있는 것들. 그냥 좋은 이상은 많았지만은 사람 속에 없고 밖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도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게. 다 못 봤지만. 근데, 거기 밖에 있는 법이잖아요. 예, 네, 그냥 안 되는 건 내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돼. 체질이 안 맞게 되면 안 돼. 네. 옛날에 고양이 새끼를 집에서 이제 잡아다 키우거든요. 그럼 이제 모가지 묶어서 딱 다음에 해놓고, 묶어놓고, 밥을 주니까, 이거 원래 육식동물이잖아요. 고양이는 완전 육식동물입니다. 그 이빨 생긴 거 보세요. 그런데 옛날에 고기 줄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먹는 거 겨우 주는 건데, 찌꺼기 주는 건데요. 그걸 먹이면 얘가 바짝 마릅니다. 뼈만 남아요. 제가 불쌍히 못 봐요. 거기다가도 꼴지를 묶어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그 고양이 새끼 키울 때. 왜냐면 집안에서 꼴리 흔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잘라버리거든요. 그 기간이 그 고양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죽고 살아요? 그래,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 밥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옛날에 막 고기 줘서 살렸겠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밥을 먹고 산다고요. 예. 크면 이제 쥐잡아 먹고 사니까. 근데 새끼 때는 쥐도 못 잡아 먹고 그러니까. 또 묶어놨으니까 쥐도 잘 먹겠어요. 묶어놓지 않지만 지렁이라도 잘 먹는데. 묶어놨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죠, 뭐. 그 죽다 살아나요, 고양이 한 번씩. 집에 키운 고양이들은요. 예. 근데 이거 모두 다 밖에 있는 법이잖아요. 고양이 속에 있는 법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 밖에서 사람들이 다른 양식을 줄까 이거 견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그 CCL 때 봤는데 노르웨이 청년 한 사람이 무전여행을 왔어요. 한국에 뭐 세 번인가 네 번 왔대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회관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집회 때 뛰어들어왔어요, 사람이. 근데 이거 밥을 못 먹는 거야, 밥을 못 먹어. 밥 위에 들어있는 콩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씩 뽑아 먹고는 밥을 못 먹어, 쌀을 못 먹어, 쌀을. 야, 참. 그거 닦아대. 그 배가 쫄고 굶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기 안 돼서 할 수 없이 나가서 가서 삼립빵, 그때 빵도 없는데요. 그거 사다 줬잖아요. 어, 그래, 그걸 먹고 견디더라니까요. 이야, 참 희한하대. 아니,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어, 이거 쌀을 왜 먹노? 뭐. 이 좋은 쌀밥을 말이야. 근데, 한 톨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쌀밥을. 그 배가 고픈데도. 이야, 그런데, 그건 그래도 오래도 길들이면 먹겠지, 배고프면. 그런데, 하, 고양이 그놈 살아난 건 뭐지, 신기해요. 난 그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 적응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밖에 있는 거니까. 내 생명 밖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그 본성하고 다르다니까요. 전혀 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예.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그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자본주의는 자기가 한 만큼 벌어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왜 안 되냐면, 내 본성에 없는 짓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얼마를 나눠줘야 돼? 40만 나눠줘야 돼. 둘이 평등하게 살라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공자님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가 참 못된 법이지. 예,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어? 자기 버는 대로 먹고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하루 나가가지고 10만 원 버는데 한 사람 100만 원 버는다고요. 아, 그럼 좀 갈라먹고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갈라먹으려고 안 해. 나도 힘써 벌었으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거 양심도 없는 놈들이고 말이지.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발전한다니까요. 그건 발전해. 근데 양심적으로 말이지. 갈라먹는 사람 나라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양심적으로 갈라먹는 건 아니지, 아시아. 여러분, 법률적으로 갈라먹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한 법이 있잖아요. 한번 정해준 거 이상은 못 갖게 돼 있어요. 재산을. 예, 형제가 아니니까. 거기서 공산주의가 발상됐어요. 예, 토지가 그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어요. 토지가. 경상도는 안동 김씨 것이다. 이러면요. 안동 김씨 외에는 경상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 7년이면 반환해야 되고 50년이면 완전 반환해야 돼. 그 영구적으로 안동 김씨 땅이요. 경상도는.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한 시족이기 때문에 된다요. 한 시족. 네,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칼 마크스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유대인 아니면. 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가능해. 같은 형제일 경우에는 그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남끼리는 그게 어렵죠. 네, 어려워. 그래서 참 이상은 좋은데 안 된 겁니다. 이상은 그렇다고 같이 먹고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고 살자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매일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백성들을 우리 저 순모임 하듯이 매일 교육해야 돼요. 예, 그 본성을 바꾸려니까. 예. 생명의 영예법은 생명의 영예법. 이건 생명의 법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바뀌면 그게 법이 된다니까요. 법이 돼. 그래 공산주의도요 사람만 바꿔주면 가능해요. 예, 사람 바꿔주면 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바꿔지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바꾸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은 온전해요. 예, 작든지 크든지 개구리는 개구리만큼 완전하고 예, 두꺼비는 두꺼비만큼 완전해. 그 생명만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예, 생명을 지으신 분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같은 한 생명만 돼버리면 뭘 못합니까? 간단하지요. 예. 나는 이웃 사람하고 내가 본 것까지 다 나눠 먹는다. 아, 이래뿐 간단해요, 그냥. 그것이 막 행복하고 말이지. 그게 감사하고 이래뿐, 아니, 공산주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공산주의야, 그게. 예,
그러니까 참 이상적이죠. 예, 이상적인데 인간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참 이상은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 우리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보답으로 말이지. 예? 희생을 하고 살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니까 미선자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볼 때 미선자라고 생각해요. 왜? 말로만 사랑사랑하고 안 하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예. 말은 뭐 강당에서 매주 해놓고 실천 안 하니까 욕도 먹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못 알았으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못 하면서 말만 떠버려놓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래? 맹세할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만 맹세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는 분만 온전한 겁니다. 생명 안에 있는 분. 새 언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른가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래서 새 생명의 법, 생명의 영. 고래가 그 큰 고래가요. 물에서 헤엄치는 거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나요. 그 막 바다를 가르고 가는 거 보면 말이에요. 뭐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아무 힘도 자기는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예, 네, 그 몸뚱이 가는데도요. 큰 물개가 말이지. 물 속에서는 얼마나 유연합니까? 물 빼뿌면요, 이건 정말 비참해요, 막. 둥글둥글하면서 말이지. 예, 자기 몸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 물밖에 나오면. 왜 생명의 영의 법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고래는 파도가 걸리면 안 돼. 파도가 걸리면 안 돼. 물이 걸림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그 물 때문에 헤엄을 치는 거예요. 예, 배가 왜 물에 뜹니까? 부력 때문에 뜨잖아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물 위에 뜨겠어요. 옛날에 한강에 처음 그 철선이 들어왔을 때 서울 시민은 놀랬답니다. 우와, 쇳덩어리가 뜬다고 말이야. 아니, 쇠가 어떻게 물에 뜨냐 이거예요. 네,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제일 가벼운 나무로 만드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무거운 쇠가 말이지 한강에 들어오니까 놀랬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놀래. 그러니까 그 부력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부력의 법칙을 모르니까 수십만 원짜리 배가 막 물에 뜨잖아요. 그게. 너무 물에 뜨면은 또 불안정해가지고요. 그 짐을 못 실을 때는 물로 대신 채워갖고 와야 돼요. 그 배가. 그래야 균형이 맞춘대요. 그래야. 그러니까 이 부력의 법칙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저 큰 배들은 다 물 채운 칸이 있답니다. 밑에가. 아, 맨 밑에가 그 물로 이제 지막을 조정한 거예요. 왜? 무에 실는 힘이 너무 적으면 물로 채워서 그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지난번 문제됐던 세월호도 뭐 그 물도 좀 빼먹었대. 그러니까 물을 채워놓으면 그만큼 배가 무거울 거 아니었어요? 그럼 기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을 덜 채웠단 말도 있어요. 그래 배가 넘어져버려, 거꾸로 넘어져버렸어. 저항하는 물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지. 우리가 수영을 한 것도요, 물이 우리를 저항해주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앉아버리죠. 자, 거기서 해방이 되냐, 우리가. 물에 한번 딱 떠보면요, 물에서 해방이 된다고요. 신기해요. 처음에 물에 뜰 때.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배워서 했지만요, 우리는 바닷가에서요, 천신만고 그때 뜨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맨날, 아, 근데 이놈이 안 떠, 몸이 안 뜨지라.
널판때기 가지고 막 하고 어쩌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에 딱 뜨는 날 있어요. 그 한 번 뜨면 그 다음엔 안 가라앉아요. 참 이상해. 한 번만 뜨면 돼, 한 번만 뜨면. 자,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물에 놔두면 떠버려 그냥. 근데 물에 빠져 안 죽어. 그래서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그 이상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식입동물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생명의 법은 신기한 법이죠. 신기한 법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벌써 약속된 것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약속된 거라고.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약속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 예. 네. 이것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취된 걸 말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잖아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걸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 예. 임마누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 이거 옆에 따라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단 말이 아니고요. 내 생명 안에 같이 있다 뜻이거든요. 예. 함께 있다. 성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전부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 내걸고 마태복음이 써지고 누가복음이 써지고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요한복음을 성육신의 복음이죠. 알고 보면 성육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나, 구속이. 응? 십자가의 구속이 일어나. 원위치로 회복돼 돌아간단 말입니다. 원위치. 우리가 나왔던 자리, 이탈됐던 자리로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 환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연합을 하려고 살을 만들어 놨으니까. 예, 네, 당연히. 아, 여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남자하고 연합이 되죠.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여자하고 연합이 되죠. 누가 가르쳐도 됩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아이들이 남녀의 성 구별이 없다간 말이죠. 오늘 되면 구별이 되잖아, 이렇게. 아, 저절로만 가만 놔도 주들끼리 결혼해 살아요. 생겨먹기로 생겨먹어서 그렇게. 예, 그, 이건 누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도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나다 예수 같이 살고 싶다, 뭐 예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막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더니 말이지. 야, 이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연합이 된다고, 연합이 돼. 예,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야, 나는 그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서 그림자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쫓아다녔잖아요. 기도원에 내가 왜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갔지. 예, 안수도 받아보고요. 별짓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와, 야속하게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방언 다 하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정말 참 애 많이 탔어요. 이 길을 놔두고 모르고 그 성령 체험 그러니까 그 은사인데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체험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 만난 거하고 다르다고요. 예. 이 은사 받은 사람들요, 며칠 안 해보면요, 어디로 나가볼 거 없다니까요. 기도 좀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또. 우리 교회에 있던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한 번 와서 그래요. 그동안에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이었거든요. 예. 그동안에 성령이 나가쁜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기도해 보니까 안 나갔다고. 좋다고 하더라, 좋다고. 예, 좋다. 야, 나는 그때는 그것도 신기했어. 야, 어쩌면 저럴 수 있나. 어? 아니, 나갔다 들어가도 한 번만 오시면 좋겠구만. 왜 한 번도 안 오지, 그래. 어? 아니, 들락날락 하더라도 그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전사님 그렇게 얘기해. 오늘 아침에, 아이고, 나 이제 회복해서 기쁘다고.
그러니까 연합할 자리에 가야 연합이 되지. 그거 받는다고 연합이 되겠어요. 야, 연합할 자리에 가면 저절로 연합이 돼. 남자 여자 크면 저절로 만나서 결혼해, 연애하고. 어, 저절로 해, 저절로. 야, 생명의 연애법은 신기한 법이에요. 생명. 로마서 8장 이후에는 이제 이 생명의 영예법으로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 단순해. 무기가 없어. 내 자신이 무기니까. 네, 내 자신이 무기니까. 아, 무기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무겁기도 하겠지만은, 어느 무기를 짊어지고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네. 어제도 얘기했는데, 뭐, 탱크 잡는 그 포가 나는 로켓 포인 줄 알았어, 그때. 로켓 포가 아니고, 저기. 예? 네? 무슨 포? 100mm짜리? 106mm짜리 무반동총이라네? 예, 그걸 해야 된다네. 로켓 포는 아니고, 그걸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것도 말이야. 나는 뭐, 메고 다닌 줄 알았어, 그때.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된다네. 그 사정거리가 100몇 미터밖에 안 된다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정면에 쏘면 안 되고 앞에 탱크가 쇠가 많으니까 측면에서 그 바퀴에다 쏴야 되네, 바퀴에다가. 예, 그래야 그 바퀴가 끊어져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100몇 미터밖에 사정거리 안 되니까 접근했다가 뭐 파괴 못 시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에 파괴가 돼야만 되는 거라고요. 아, 그 탱크 하나 깨기가 그 쉬운 건 아닌 것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포로 쏘기만 하면 깨진 줄 알았어. 그건 아니래. 그럴지라도 그거에 없어서. 여러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끝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공개하고 있는 무기가 전부인지, 아니면 비밀로 감추는 거 있는지 그거 잘 모르죠, 우리가. 예,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남이 모르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을 일으키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세계 어디에서 말이야.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 군비에 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전쟁을 위해서 쓰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그게 지금 인간 사회예요.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한다 이건 불가능하고 밥 먹고 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예? 밥 먹고 살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옛날 굶을 때 비하면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참 옹색할 때 무지하게 옹색했어요. 여러분 다 몰라, 경험 안 해봐서. 얼마나 가난한 것이 가난한 건지 잘 모르죠.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기막히게 가난했어. 85불이라 생각해 보세요. GMP가 85불이니까 지금 3만 불 시대에 상상이 됩니까, 그게?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자원시간 감사해야 돼. 자원시간 감사.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니 뭐죠. 실업자는 여전히 실업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야, 뭔가 새로운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뭐 새로운 거 있어야지. 거기서 오자 해갖고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 저것이 발전했구나. 저렇게 행렬하던 거창하게 행렬하던 저것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하나로 그냥 딱 됐구나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된 거잖아요. 아, 달구지 가지고 소로 막 싣고 막 가던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됐다. 자동차로 해결됐다.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예, 옛날에 그, 저, 구르마에다가, 뭐, 물건 참 싣고, 말이 고갯길 가는 거 보면 정말 불쌍해요. 막 뒤에서는 때리고, 예, 다리가 안 부러져서 그걸 가는 거지.
그래 갔다고요. 요즘에 추르기 싫고 한번 뿡 하면 가는 건데. 예, 네, 복음도 마찬가지잖아. 옛날은 복음이 뭐냐면 구름 끼는가 불 끼는가 떠야 되고, 예?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아, 이랬다니까요. 이래 거창하고 복잡했어요. 예, 네, 위대하고 놀라운 것 같았지만 아주 거창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동원되려면 쉽게 동원이 되겠어요? 예, 아무에게나 막 구름 기둥이 팍 떠있고 이러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다른 백성에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로 아주 간단하게 함축됐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예, 됐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지. 지금도 말, 불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안 그래요? 난 너무너무 신통해.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너무 간단하고 신통하고, 이야, 이런 게 다 있구나.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옛날에 라디오 하나면요, 라디오 6구짜리면 아주 좋은 거였어요. 굉장히 커야 돼요. 왜냐하면 진공관을 달아야 되니까요. 그 안에다가. 그런데, 그, 이제, 저,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바꿔줬잖아요. 그 진공관 하나가 요만한 반도체로 바꿔진 거예요, 이게. 에? 무슨 저, 알약 캡슐이든 알약 하나처럼 조그맣게 돼버렸다니까요. 아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간단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냥 뜯어보면 그런 하나도 없어요. 줄만 그려져, 줄만. 그 뭐, IC 회로라든가 뭐. 회로만 그려져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폰 속에 엄청난 것이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과학적으로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근데 이거, 예. 생명의 세계는 거의 안 왔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잖아요. 요즘도, 아이고, 불기둥이 왜 없나? 불기둥이 왜 안 오나? 구름기둥이 왜 없나? 아니, 내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왜 구름기둥이 없는가? 왜 불기둥이 없는가?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그때 내가 몰랐단 말입니다. 예, 몰랐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아무에게나 그 구름기둥이 뜨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예,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 구름기둥 보고 다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신령한 사람. 하, 그 권사님 신령한 분이야. 예.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마다 뭐, 이 주암산 기도원에 그 권사님들이 몰려서 기도하러 다니죠. 예, 신령한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뭐 그 구름기둥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구름기둥이 와 있으면 뭐,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고는 그 구름기둥이 있어도 유지가 안 돼. 유지가 붙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항상 그렇게 안 돼. 전에 그렇게 기도해,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돼. 안 되거든. 예. 네. 그러니까 계속 힘을 내야 돼, 힘을 내야 돼. 그거 지금 기독교인들의 생활이잖아요. 예. 네. 그냥 생명 안에 내장되는 법이 오면 되는데, 막. 법이 오면 되는데. 법이 있으면 물에 둥둥 뜨잖아요, 그냥. 예. 네. 아, 수영하는 법이 내 속에 딱 내장돼버리면요. 아, 물에 둥둥 뜬다니까요, 예. 예, 그전에 그 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무리 해도 물에 가라앉아버리네. 가라앉아버려. 예. 우리 어려서는 바닷가에 살았으니까요. 그 물에 떠보려고 매주 물도 많이 먹고요. 짓궂은 놈들이 또 큰 놈들이 뒤에 와서 막 뭐 물 먹이지요. 그런 짓거리 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고무신도 없을 때요. 나무로 계단을 만들고 신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탁 다르닥다르닥 하면서 이 복숭아뼈를 찍는다고요, 자꾸. 그, 저, 피 끝일 날이 없어요. 예. 그렇지요. 집세기에서 한번 신었지요. 집세기로 계단 만들어 신었지. 그 며칠이나 신습니까? 며칠 신으면 또 떨어져요. 며칠 신으면 또.
야, 양말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신잖아요. 예? 근데 그 고무신 신어보면요, 하루 신어보면 뒤 빵꾸 나버려요 그냥. 뒤축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는 여자들은 그 양말 깁느라고. 예?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까지 살아요. 집에 가면 양말을 입고 있더랍니다. 이 박사. 그랬으니까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그게. 예. 근데 지금 뭐, 양말 같은 건 이건 뭐 물건도 아니고 그냥 뭐, 예. 신고 퍼서 던져본 것만 이거 막. 상당히 좋은 물건도 집에 놔두고 찾으러 안 와. 찾으러 오려면 이제 기름값 들어가고. 안 와요, 안 와. 예. 차라리 하는 거 산다.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우리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예.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꿔졌는데, 이걸로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진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간은 그것도 안 됐어. 그것마저도 되지는 않았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길을 뭔지 알아서,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해야 돼. 전파. 예. 생명의 영의 길로 가는 길을 전파해야 된다. 안철아, 그렇지. 아멘. 아, 그렇지. 한철도 가능한데, 뭐. 네. 감사합니다.